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안보현은 어린 시절 복싱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싱만 평생 하고 살 자신이 없어 진로를 고민하던 와중 영화 주먹이 온다를 보고 배우를 꿈꾸게 되었는데요. 안보현은 본격적으로 배우로 데뷔하기 전 2007년 김우빈과 함께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보현은 스타를 꿈꾸며 야심차게 상경까지 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2014년 드라마 골든크로스 단역배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명배우로 여러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데 2016년 최고 시청률 38%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도 출연했습니다. 송중기가 분한 유시진의 동료 역으로 비중은 적었음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선보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안보현은 여전히 일용직 알바로 전전하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태양의 후예 이후 주로 단역과 조연배우를 오가며 연기력을 점차 쌓아왔습니다. 안보현은 2020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로 연기력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주인공 박세로이의 아버지를 죽여 천적이 된 악역 장근원 역을 맡아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완벽 소화해내 대중성과 연기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2020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약 4회 정도 출연해 출중한 요리 실력과 운동 실력, 감성적인 일상 모습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이며 확실한 인기를 얻어 많은 편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격 인기 스타의 안보현은 동명의 앱튼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주인공 구용으로 출연해 놀라운 싱크로율을 통해 많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후 액션 드라마 마이네임, 로맨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지난해 8월 안보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와 열애설이 보도되었는데요. 그동안 아티스트 사생활이라며 입을 꼭 닫거나 열애설 관한 공식 입장을 거의 낸적 없던 YG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열애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내에선 첫 번째 열애 인정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빠른 인정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두 달이 지난 10월 두 사람은 양측의 소속사에 의하면 결별이 맞다고 보도되어 또한번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안보현은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재벌 형사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백에는 백, 플렉스 수사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안보현은 재벌 3세의 지니스 역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단역 배우를 통해 데뷔해 힘들었던 무명 생활을 딛고 이제는 주목받는 배우가 된 안보현, 연기자로서의 멋진 행보에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